내일이면 드디어 3월로 접어들죠. 입학식을 비롯해 이런저런 새로운 변화가 잦은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봄의 시작을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뜻 좋은 우리말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은 늘품입니다.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을 뜻하는데요. 반대로 늘품 없다는 가능성이 없다 혹은 발전성이 없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늘품 있는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늘품이 있어 보이다 혹은 장기 한 마리가 늘품 없는 꽉 막힌 목청으로 까투리를 부르고 있었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말은 운김입니다. 여럿이 한창 함께 일할 때 우러나오는 힘 또는 사람들이 있는 곳의 따뜻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서로 운김에 쌓여 모를 척척 심었다. 군중이 지르는 함성에 운김에 들떠 큰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다처럼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희망찬 봄과 어울리는 우리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우리말 늘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